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살 길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어서 주민이 굶어 죽던 말던 홍수가 나던 말던 오로지 핵으로 승부를 보자는 북한이 비정상인가? 머리에 핵을 이고도 현실로 닥친 핵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비정상인가? 현실 부정도 이런 현실 부정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좌파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했습니다. 아니,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 정권 10년이 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대북 강경 노선이 핵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적반하장에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북 강경 노선이라고요? 과연 우리가 북을 향해 강경 노선을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지금 북한의 핵이 사라졌거나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왕조가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따뜻한 해방을 맛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 악성국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준입니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 민족, 통일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비굴한 평화라도 평화라면 좋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쏘겠느냐? 이런 요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공격의 틈만 보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과 같은 허울조여운 말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교육이, 언론이, 문화계가 나서서 이런 풍토를 조장하고 있고 정치권의 모습도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1덕목, 그 사실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명한 명제들 앞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확인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핵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 핵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핵무기라는 절대무기 앞에서 킬체인, KAMD, 이거 재래식 무기체계일 뿐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킬체인 말씀하셨고 또 KAMD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리님께서는 또 오늘도 총리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은 한미일 외교부 장관 공동성명, 유엔 총회에서의 국제사회 여론전 등에 그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문제가 좋게 말하면 국제 공조, 나쁘게 말하면 외교적 사안의 하나쯤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한미동맹에 우리가 우리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미동맹 정말 굳건합니까? 한미동맹에만 우리가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인 제재와 대응 시스템들을 대응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KAMD 자체가 우리의 자체 방어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어체계와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집중돼서 대북 제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자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북한은 미 대륙을 향해서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했다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과거에 우리의 혈맹 미국, 우리의 한미동맹은 북핵의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핵이든 무엇이 됐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말하는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술핵 배치도 선을 긋게 하는 그런 미국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된 확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대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리님이 인식하시는 한미동맹의 강도와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동맹을 한없이 불신하고 흔들어온 운동권적 반미의식, 우리 스스로조차 위협을 위협으로 절감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가 부른 미국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변화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종북 세력들이 우리 안보 의식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대처해가면서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그런 종북세력 등의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지금 한미동맹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굳건합니다. 지금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한미동맹은 확고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국민 시민들이 수없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나가면 한미동맹에 큰 우려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핵위기를 촉발시켰다, 핵실험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총리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 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 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한 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 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수 정부의 강경 노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고한 관광객이 희생당한 이후에 금강산 관광 중단, 우리 근로자가 생으로 인질이 되거나 저들의 돈줄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단, 46명의 우리 고귀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 조치, 이것이 무엇이 강경 노선이라는 것입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상국가, 이성국가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북핵 앞에서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북의 변화, 북한 붕괴를 위한 강경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강경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안으로부터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북핵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핵은 통일이 되면 곧 우리 민족의 전력이 된다. 총리께서는 이런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근거 없고 해서는 안 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자 요설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총리님은 그 연유를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그렇게 얘기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오랜 뿌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구체적인 조치들도 취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단호하게 대처해가고 바로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예. 이것은 2001년도 전교조가 통일교육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만든 이결의 살리는 통일이라는 일종의 교사용 참고서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남북화해의 걸림돌로 표현하고 남북한 간 체제 비교를 하지 말고 자주적 민족 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선생님들에게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자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옳지 생각하십니까? 못한 자료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이런 교사한테 교육받은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허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허리를 맡고 있는 우리 젊은 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의 미래도 생각하고 우리 안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그들의 생각을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대응을 해오고 있고 그것이 교과서로부터도 출발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자유학기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잘 되고 금년에 있을까요?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정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학기제 실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자료입니다. 작년 광주교육청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에 활용하라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딱지의 양면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보면 학생들에게 놀이를 통한 수업을 하는데 딱지의 양면을 통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분단이냐 통일이냐 무기냐 복지냐 이분법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축이라는 딱지로 딱지를 쳐서 전쟁이라는 딱지를 이겨서 뒤집으면 평화가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런 사고가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들으신 바 있습니까? 지금 전국 중학교에서 모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금년에 이제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현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유학기제 현장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자유학기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당국과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들 중에 13명이 친전교조 교육감입니다. 낙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학기제 자체는 많은 검토를 거쳐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갖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정책 속에도 그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이념 편향 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의 노조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역사교육의 정상화 모든 것들을 비틀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 뒤에 숨은 방종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치라는 허울을 접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오도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의 논란, 그리고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또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직선제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들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총리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았다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교육이 정서화된 세대가 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또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전쟁사에도 길이 남을 위대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영화 평론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반응과 얼마나 달랐는지 총리님 혹시 아십니까? 영화 평론가들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또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른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왜곡이나 부당한 폄훼 이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극단적인 평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에 역행한 작전, 반공주의와 영웅주의로 범벅된 영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런 것들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도 우리 민족의 핵이니까 결국 우리 거다. 우리를 쏜다니 무슨 말이냐. 미국이 겁먹어야지 우린 아니다.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거 책임지고 막으시겠습니까? 사실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핵무기에 대한 해법은 불행하게도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핵을 보유한 나라들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핵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서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세계 어느 곳에 단 한 곳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어디일까 찍어보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찍겠습니다. 왜? 이토록 호전적이고 이토록 비정상적이며 이토록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핵무장과 핵기업을 하는 그런 집단과 맞서고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불량 집단, 세수방조, 김정은의 핵은 폭력이며 반인류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이며 상식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곧 우리의 운명이며 미래 세대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좌파와 햇볕 정책의 주역들에 의해 오도된 민족, 평화, 통일 이런 말들에 갇혀 끌려다니는 동안 우리는 북핵 앞에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에 가려진 진실을 이제 꿰뚫어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회부터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시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초선의원인 저는 교육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설마 하는 허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 전략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통해 번영한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 북한 주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